미국에서 한 남성이요, 이렇게 톨게이트 지날 때요, 자기 톨비만 내는 게 아니라 뒤차 것도 같이 내준 겁니다. 우와. 모르는 차인데요. 있다. 그럼 이제 뒤차가 내려고 하면 앞차에서 지불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을 듣겠죠. 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Thank you. 아싸! 하고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 저도 뒤차 거 낼게요. 아, 네. 그렇게 해야 되네. 그래서 이 행렬이 엄청 길게 이어졌다는 미담을 멋지다. 제가 어떤 책자 근사하잖아요. 와, 진짜 근사하다. 되게 멋있다. 나 같으면 그냥 갔을 것 같은데. 네. 이러면서 읽었는데요. 제 지인도 그 스토리를 어디서 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지인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도 한번 해볼까? 진짜 용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인의 한 톨게이트를 지날 때 1,000원을 준비해야 되는데 2,000원을 딱 준비해서 뒤차 것도 같이요 이렇게 낸 겁니다. 좀 뭐 심장이 뛰더래요. 네. 과연 이건 미담으로 남을 것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차가 좀 막혀서 이렇게 천천히 빠져나가고 있는데 빵빵 하면서 뒤차가 자기 쪽으로, 제 지인 쪽으로 이렇게 쫙 몰고 오면서 창문을 내리라는 이런 표시를 하더래요. 딱 내렸는데 여기서 질문. 뒤차 운전자는 과연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니 그 고맙단 말고 뭐가 있지? 아니 저 같으면 잘못 계산하셔가지고 제 것까지 내시고 가셨다고 이렇게 돈을 돌려 실수인 줄 알고 예.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럴 것 그럴 같은데. 수도 네 정답은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 새끼야. 네가 뭔데 돈을 내줘? 어디서 돈 자랑이야? 인색해 진짜. 진짜 종진만하다 진짜. 그렇죠. 못났다. 네. 그렇게 진짜. 화를 냈대요. 근데 저희 지인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창문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뜻하지 않은 가벼운 도움을 못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있죠. 있어요. 네, 그래서 문을 잡아주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자리를 양보했을 때 이렇게 약간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물론 당연히 소수지만. 그러니까 도움받는 걸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네. 그러니까 내가 약자가 되기도 싫고 이건 수치스러운 거고 창피한 거다. 그런 아픈 과거들이 좀 많이 쌓인 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상한 사람 아니야? 사이코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반응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가 그런 반응을 하게 된 공식의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가족끼리는 더하죠. 가족끼리는 서로 생각이 다를 때가 많아요. 부딪힐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서로 공식이 다르네 이렇게가 안 되죠. 야, 너 성격이 왜 그러냐? 사람 말을 왜 그렇게 받아? 이제 이러면서 대화가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결혼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꽤 많으시군요. 아, 내리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시죠? 유도하는 건 아닙니다. 네. 지금의 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엄선한 거 맞으시죠? 네. 여러분 저는요 진짜 엄선해서 뽑았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뽑힌 사람과 지금 중간에 남자 안 바뀌고 11년째 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 이제 마음 먹고 나서요 소개팅을 엄청 했어요. 저는 굉장히 전략적인 여자여서 소개팅도 스케줄을 짜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소개팅 분위기가 꽤 괜찮아요. 근데 애프터가 안 오는 거예요. 네, 난 빨리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답답하니까 주선자한테 물어봤죠. 나 뭐가 문제니? 했더니 제가요 이상한 걸 자꾸 물어본다는 거야. 좀 멀쩡하지가 않다 여자가. 여러분 우리가 소개팅 나갈 때 물어보는 거 좀 이렇게 루틴하게 정해져 있지. 안전한 거 물어봅니다. 그렇죠. 여행 좋아하세요? 뭐 주말에 뭐 하세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게 별로 안 궁금했어요. 우리는 결혼을 해야 되니까 아주 중요한 걸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뭘 물어보신 거예요 대체? 저는 이런 거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관 네 가지를 선택해 보시겠어요? 이상한 사람이야! 무서워! 가치관! 꼭 네 개여야 돼요? 사실은 여덟 개인데 반만 물어본 거예요. 부부끼리도 잘 안 물어보는 부부끼리도 안 물어보는 건데. 그리고 만약에 그 가치를 제가 잘 알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부탁드려요. 너무 싫어. 나는 저런 걸 어떻게 물어봐. 그런 걸 하니까 많은 오빠들이 질색팔색 하면서 애가 좀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저를 비웃지 않고 저는 인생에서 이게 좀 중요해요. 윤나 씨는 어때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지금 남편. 와, 멋지다. 이게 운명인가.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로 이제 엄선해서 뽑고 그 이후에도 심층 인터뷰와 다면 평가를 통해서 저의 남편의 엄청 이쯤 되면은 남편은 행복할까 이런 생각 드시죠? 네. 지금 눈빛이 다 그래요. 네, 근데 뭐 그럭저럭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그렇게 유난이었을까요? 좀 이상하리만큼 유난이잖아요. 저는 정말 그랬어요. 저는요 진짜 실패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네. 저는 엄마 아빠가 너무 많이 싸우시니까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에서는요 너무 큰 두려움이었어요. 세계 전쟁이고 우주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절대 never 반복하면 안 돼. 내 아이들은 내가 겪은 거를 절대로 대물림해서는 안 되라는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공식에 갇힐 때 절대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반드시 기필코 이 덫에 빠지면 사람이 딱딱해져요. 부드럽지가 않고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가 안 되고 자기의 고집에 쏙 빠져 있어요. 그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만 몰랐던 거죠. 제가 이상하다는 것을. 어쨌든 그렇게 힘들게 이제 저희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신혼여행을 또 떠나는데요 좀 유별나게 떠났어요. 느낌 오시죠? 힘들어. 궁금해. 신혼여행 갈 때 그 신부들 보니까 이렇게 샤랄라 이렇게 퍼지는 드레스 입고 네. 모자 큰 거 쓰고 이제 네. 이렇게 떠나더라고요. 저는 청바지에 티셔츠, 가방 딱 메고 전지에 포스트잇에 12색 매직 그리고 노트북, 스카치 테이프 그게 제 준비물이었어요. 부부 워크샵을 떠나는 겁니다. 그게 뭐 하는 거냐면 부부 공동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 뭐 돈, 봉사 몇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건강에 대해서 올해 뭘 할까? 이렇게 계획을 짜요. 그리고 연말에 성과평가를 해요. 그래서 고과를 주고 경고도 주고 뭐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매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부 워크샵이었던 거죠. 신혼여행이. 여러분 결혼하신 분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혼여행에서 이 사람은 아닌가?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는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뽑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구구절절. 네. 저한테 정말 힘든 과정이었는데 너무 대화가 안 통하는 겁니다. 그때 그 오빠 맞나? 정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어떤 거냐면 이제 저는 주로 계획을 세울 때 하자, 질러, 재밌겠다, 당장에 내가 책임질게,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멋지다. 네, 그냥 막 이런 상태로 대화하는 게 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저희 남편이 그럴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플랜 B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주변에 조언을 구하는 건 어때? 그렇게 말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 말할 맛 안 나는 거 아시죠?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딱 끊는 느낌. 맞아요. 답답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리조트에서 이렇게 걸으면서 안 맞아 이 말이 그냥 절로 나와요. 근데 안 맞아 하고 마침표 찍기가 싫은 거야. 나 그거 안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점 찍지 않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물음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른 어떤 공식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어떤 공식을 가진 사람이고 저 사람은 어떤 공식을 가진 사람일까? 물음표를 해야 우리가 끝나지 않거든요.
생각해봤어요. 저는 어떤 공식을 가졌냐면요. 저는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뭐 이렇게 반장 선거도 혼자 나가고 저는 글쓰기 대회에 있으면 혼자 막 찾아다니고요. 뭐 준비물도 혼자 하고 뭐든지 혼자. 딸린 식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질러질러예요. 그리고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저는 꽉 잡아요. 나한텐 뒤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무조건 일어나야 돼. 손을 꽉 쥐고 안 놔요. 그게 제 삶의 공식이었어요. 근데 남편은 아니에요. 저희 남편은 삼형제 중에 장남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동생을 챙겨야 된다는 그 책임감을 수십 년간 지고 간 사람. 그러니까 한 번도 혼자서 내달린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ROTC 장교 출신인데요.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 안전에 대한 강박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안 생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건 다 내 책임이라는 거죠. 이렇게 다른 공식을 가진 남녀가 서로 대화를 하니까 안 맞아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저는 여전히 저희 남편과 대화할 때요 속이 터져요. 괜찮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제 다이어리 앞장에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도 그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의 공식으로. 네. 맞아. 너무 와닿는다. 네. 그도 그의 삶에 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말 이해하고 싶었어요. 네. 진짜 노력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의 공식을 언제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구체적인 경험. 에피소드를 들을 때 우리는 그 공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에 작은 성공과 실패들이 있어요. 그 작은 성공과 실패에서 이 사람은 뭘 보고, 뭘 듣고, 뭘 느꼈을까, 뭘 결심했을까, 뭘 배웠을까. 이것들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사람의 공식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둘째가 유치원생이에요. 4살 차이 나거든요. 4살 차이면 별로 안 싸우죠? 이런 말은 하지도 마세요. 왜요? 싸웁니까? 너무 싸워요. 너무 싸우고 이제 싸우다가 큰애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쥐어박으면 또 혼나니까 네. 저한테 와서 어머니! 동생을 왜 낳으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여워. 귀엽다고요? 아, 그 말 딱 들으면 이제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동생을 왜 낳았냐고? 이렇게요? 진짜? 그럼 이제 둘째도 가만히 안 있죠? 둘째도 와서 엄마, 형아가 집을 나갔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와요. 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말그릇이 큰엄마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와 가슴이 좀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야, 사회적으로 학습된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럼 가슴으로 가볼까요, 오늘은? 가슴으로 네. 했으면 둘 다 싸잡아가지고 네. 아마 혼을 으야! 여러분 이럴 때 이제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불편한 자극이 나한테 막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네. 여기서 무조건 말을 시작하면 그 말은 좋게 나오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기 전에 잠깐만 내가 뭘 원하지? 그러니까 아이한테 무슨 말을 해줘야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뭘 원하지를 먼저 가야 합니다. 내가 아이를 잘 가르치고 싶다. 제 욕구, 엄마의 욕구를 찾아냅니다. 너희들이 서로를 비난하느라 엄마가 못 알아듣겠어. 비난하지 말고 원하는 걸 말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다 아이들도 찾아냅니다. 엄마 이 장난감 이거 내 거니까 내가 갖고 놀게요. 나 형아랑 놀고 싶은데 형아가 안 껴줘요. 형아랑 놀고 싶어요. 아까랑은 전혀 다른 말이죠. 집을 나가라. 너가 왜 변했냐. 걔네들이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닌 거죠. 욕구를 생각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채 말을 하면 다른 데서 그렇게 우물을 파는 경우들이 많죠. 반대로 생각하면 부모님도 그걸 잘 해석해서 들어줘야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아, 그렇구나. 사람들은요. 내 맘대로 뭐가 돌아가지 않을 때 이게 상황이 불편할 때 그 원인을 찾고 싶어해요. 왜 이러지? 뭐가 문제지? 그래서요.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손가락을 듭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손가락 들어보시겠어요?
들으셨어요? 자, 이 손가락을 들었을 때 이거를 가리키기 쉬운 방향이 어디일까요? 찔러보세요. 앞. 맞아요. 우리가 손가락을 들었을 때 야, 너 때문이잖아. 너만 잘했어도 내가 비난해야지 작정하는 게 아닌데 원인을 찾다 보면 마치 비난하는 것처럼 탓하는 것처럼 이 손가락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고 편안한 방향이에요. 그런데 말그릇을 키운다는 건 자연스러운 방향이기보다는 조금 불편한 노력을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나. 예, 나로요. 내가 뭘 원하지? 내가 뭘 원하지? 이렇게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어릴 때 네. 내가 막 이유 없이 짜증내고 막 신경질 내고 할 때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혹은 아버님께서 우리 딸 원하는 게 뭐야? 와, 정말 영화다, 영화. 그렇게 나는 질문 받아봤다 있으세요, 혹시? 오늘도 없네요. 그 소리는 들어봤어요. 어떤 말 들어보셨어요? 뭐가 불만이니? 아, 그건 다른 말이고. 근데 지금 홍재 씨가 진짜 중요한 말 해주셨는데요. 그게 사실은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내가 너를 돕고 싶어. 너의 고민 함께 나눠주고 싶어. 근데 네 마음을 잘 모르겠어. 그걸 말해줄 수 있겠어? 이 말이 쑥 나가면 넌 누가 불만이냐?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맞아. 이거는 마치 외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어를 안 배우는데 나이 먹는다고 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도 그냥 나이 된다고 자연스럽게 실력이 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생각해보면요. 저희 아버지가 자주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저한테 하셨던 말씀에 이 싸가지 없네. 이 표현을 하셨을 때 전 막 분노 많이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아빠한테 그 말 좀 하지 마. 나 싸가지 있는 자식이지.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요. 이제는 알겠어요. 윤나야, 아빠랑 데이트 좀 해줘. 윤나야, 아빠 외로우니까 아빠랑 치킨에 맥주 같이 땡기자. 네, 아빠 좀 관심 좀 가져줘. 네 애만 챙기지 말고. 그 말이었다는 걸 이제는.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걸 말하는 것도 서툴지만요. 반대로 상대가 어떤 원하는 것을 말할 때 그걸 편안하게 받아주는 능력도 저는 좀 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도 제 아들하고 있었던 일인데요. 네. 아이들과 이제 큰 가구 매장에 이제 갔는데 가보니까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카트에 아이들을 이제 태우고 저는 이제 코트도 못 벗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 코트도 껴있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막 이렇게 사고 있었어요. 저희 큰아이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집에 가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살 거 다 사면 그러지. 듣는 순간 딱 불편했어요. 가게 뭐가 가 막 이러면서.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반응을 안 하니까 저희 아이가 조금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집에 가고 싶다. 그 순간 제가 땀도 나고 힘들고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으니 이제 잠깐만이 안 된 거예요. 불기둥 같은 게 확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카트를 벽에다 딱 세우고 아이를 보면서 말했어요. 지금 엄마 힘든 거 안 보여?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엄마 내가 가고 싶다고 했지 가자고 한 건 아니잖아요? 뭐야? 엄마는 가고 싶은 내 마음만 알아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 호랑이 새끼를 키웠죠. 야,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아이에게 말했어요. 좋아, 너 가고 싶지? 가고 싶을 거야. 근데 엄마 30분이 더 필요해. 근데 30분 동안 너가 가고 싶다는 말을 들으면 엄마가 되게 불편해지고 막 조급해져. 그러니까 그 말 하지 말고 좀만 기다려줘. 할 수 있겠어? 또 지가 한 말이 있잖아요. 네. 지가 하는 게 있으니까 네, 30분 동안 그냥 조용히. 이렇게 가족 간에는 동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욕구를 좀 알아주세요. 그거를 우리 가족만큼은 좀 인정해주세요.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말할 때가 많다는 거죠.